예전에 제로 칼로리 음료에 관해 정보를 조사해봤는데 요즘 더 많은 제로 음료들이 다량 출시되고 있어 이번 영상은 제로 칼로리의 단맛을 내주는 성분 관련 따끈따끈하게 새로 발간된 연구 논문들만을 통해 제로 음료 정보를 업데이트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로 칼로리 음료에 들어가는 칼로리는 없으면서 단맛을 내주는 성분들은 대표적으로 스쿨라로스, 아세설팜 칼륨, 그리고 에리스리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 영상 내용의 핵심들만 요약하면 스쿨라로스 같은 경우 설탕보다 단맛을 600배나 더 내면서 섭취한 모든 것이 똥오종 배출되기 때문에 칼로리가 없고 암과 당뇨, 장 건강에 대한 부작용 말이 있었지만 많은 연구들에서 잘못된 사실임을 시사하고 있었으며 아세설팜 칼륨은 설탕보다 200배의 단맛을 내며 이 또한 섭취한 대부분이 흡수되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되고 에리스리톨은 설탕에 비해 단맛은 70%라고 하지만 이 또한 똥오종으로 모두 배출되기 때문에 칼로리가 없으며 부작용은 메스꺼움과 복부 팽만감이 있는데 식품안정청은 에리스리톨의 1회 상한 섭취량을 킬로그램당 0.6g으로 권장하고 있으므로 70kg이라면 42g의 에리스리톨 섭취 시 불편함이 발생하겠지만 실제 판매되고 있는 재료 음료의 에리스리톨 함량은 이처럼 고작 6.37g으로 소량이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감미료들은 FDA에서 승인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감미료 중 똑같이 FDA에서 승인된 아스파탐이라는 성분 또한 있는데 얘도 설탕보다 200배의 단맛을 내는 감미료입니다. 그리고 아스파탐 또한 암과 관련된 부작용에 대한 말이 있었지만 가장 최근 아스파탐과 암에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이 또한 잘못된 사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23년도 발간된 아스파탐과 또 다른 주제의 연구에서는 아스파탐이 여성의 생식과 관련된 호르몬 분비를 감소시켜 불임의 위험을 1.79배 증가시켜준다는 연구와 임신 중에도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스파탐을 일단 웬만하면 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선 감미료들의 최신 연구 자료들을 살펴보면 고맙게도 규제 독성학과 양리학이란 저널에서 최근 2023년 3월 제로칼로리 감미료들과 암에 관련한 독성과 역학적 증거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간하였는데 여기서 암과 관련해 말이 많던 모든 감미료들을 철저하게 분석하였는데 모든 감미료들은 발암성과 관련하여 일관된 증거가 없고 역학연구의 이질성을 보여주며 동물연구의 발암성은 인과 관련이 없으며 암 위험성에 대한 근거가 보증되지 않는다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리스리톨 관련해 2023년 2월 자연의학 저널에서는 에리스리톨과 심혈관 위험이란 주제로 약 4,000명의 사람들로부터 심혈관 질환을 조사한 결과 에리스리톨이 심혈관 위험과 관련이 있으며 혈전증을 촉진한다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화학과 영양학 박사인 우리의 노튼영은 이 연구에 대해 일단 연구의 참가자들이 심부전, 심장마비, 관상동맥 질환 등 So these are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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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 risk individuals. 이미 매우 건강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임을 지적하고 에리스리톨은 인체 내에서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기화합물로서 에리스리톨이 심혈관 위험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 반대로 심혈관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에리스리톨 농도가 높게 측정되었을 것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혼란과 잘못된 정보가 발생할 때 정확하고 증거에 기반한 정보 제공이 모티브인 과학 미디어 센터란 기관에서도 다양한 전문가들은 건강한 사람의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연구에 사용된 에리스리톨 섭취량은 허용치보다 10배가 높았다. 측정된 에리스리톨 혈중 농도에 대한 정보가 없다.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다 지적하는 등등 살벌하게 깔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로칼로리의 단맛을 내주는 성분들은 여전히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라임맛부터 애플, 오렌지, 파인, 복숭아맛까지 한번 맛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페트부터 뚱캔까지 나오는 1AM 스파클링 한번 맛보세요.